이런 도전적인 수업을 열어줘서 고마워, 진해. 진해,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진해, 내 이름이 빠져 있어. 수업 재밌게 듣고 있어. 거의 이제 제가 이렇게 쓰담쓰담을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죠. 다시 또. 아, 그냥 갖고 놀아.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아, 선이 움직이는 거구나. 부분의 체계가 움직인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의미의 탄생이라고 하는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새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 지식을 동원하지. 뭐 이름 붙여서 평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반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호칭은 각자의 이름만 부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도 진해 이렇게 부르고요. 저도 학생들 이름으로 부르고 그럽니다. 진해, 내 이름이 빠져있어 라던가 나 질문 있어, 궁금한 게 있어. 교수님을 부를 때 진해 이렇게 불러야 하고, 나는 이런 이런 의견이야 이렇게 평어를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해야 해요. 사전에도 사실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평평할 평자 써서 말의 평등함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2학기 아무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때 신문을 학생 수만큼 고면만 복사하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읽었죠, 그냥. 읽고 나서 학생들한테 어떤 말이 어때? 해볼래? 이랬었죠. 그때 학생들이 좋아, 벌벌벌 떨면서 좋아. 이번 학기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 충격이랑 좀 다른 게 이제 몇몇 학생들은 좀 알잖아요. 소문이 나서 그런 친구들은 이미 조금 알고, 또 한 반은 대부분 무심하니까 왜 이래 놀라고 또 그런. 의미의 탄생이 사실 평어로 수업이 된다고 해서 강의 계획서도 읽지 않고 수강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변에 학우분들이 되게 많이 듣고 진해 진해라고 호칭을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꼭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어에서 형제자매를 나누는 기준들, 분류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걸로 나눠보라고. 혀? 아, 여긴 다 노트북 파들이야? 네. 얼추 질서가 잡혔어? 조금 잡혔는데 좀 재밌어. 어느 조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평어를 쓰기로 하자, 학생들이랑 반말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달리 써야 되더라고요. 말투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강의 계획서도 다 바꿨었거든요. 강의실이라고 하는 게 선생이 말을 많이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어를 쓰기로 하고 선생이 일방적으로 주로 말하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선생이 학생들한테 계속 반말하는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에 같이 동참을 시킬 거냐. 과제들 다 했어? 그거 조원들끼리 서로 읽어주기 할 거야. 근데, 아니 잠깐만, 나한테 주는 건 그냥 괜찮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건 부끄럽다. 나는 뭐야, 벽이야 뭐야. 그냥 놀이든 토론이든 자기들끼리도 좀 얘기를 나누고 전체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런 순서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 학생들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선생이 얘기하는 거가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 의견을 그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좋죠. 네. 가벼운 문체 택할 거냐, 되게 무거운 문체 택할 거냐. 문체도 달라져? 뭔가 네다섯 줄을 이상 쓴단 말이야. 얘가 내려가 버리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선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제 말할 때도 그런데, 글로 할 때는 훨씬 하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해요. 교수한테 메일을 보낼 때는 약간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때잖아요. 아쉬운 얘기도 당당하게 해요. 일 때문에 못 가는데 미안하다 이러고. 수업 재밌게 듣고 있어. 쓰담쓰담을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죠. 이런 도전적인 수업을 열어줘서 고마워, 진해 라고 보냈고, 그 보내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지만 보내고 나니까 뭔가 재밌는 숙제를 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교내에서는 평어 쓰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약간 편해지는 게 뭐냐면 그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요. 이번 학기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원 강의를 했는데 대학원생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하자는 거예요. 다른 교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해서 몇몇 과목에서는 평어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 연락 와서 선생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 따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죠. 학생과 학생들끼리 평어를 쓰는 것, 사람들은 주로 그것에 주목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견딜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끼리 평어 쓰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것. 뭐 CCTV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학번이나 자기소개를 통해서 서열까지는 아니더라도 호칭 정리도 해야 되고 말을 놓을까 높일까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냥 나이를 굳이 밝히지 않고 미사여구 없이 바로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조에 신입생 학우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둔 학번이라 불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전제하에 대화해서 5년 선배도 나와 의견이 비슷할 수 있다. 나보다 5년 후배도 대등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말고 다른 기준은 뭘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언을 쓰지 않았던 다른 강의 다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수고했어 안녕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새로 제안한 게 뭐냐면 자기들도 똑똑한데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나도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 강의의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요. 나눠주는 거를 조언들이 잘 읽어보고 대책을 생각하는 거야. 작은 단위에서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사들 아니면 회사에서도 작은 단위에서 평어를 쓰기로 약속한 사람들끼리의 위기투합이나 아니면 절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을 놓자 이런 게 아니라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10년 넘게 같이 지냈는데 이게 존대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진 이 위계관계를 그리고 그 틀 속에 있으면 하지 못할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다 풀어야 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감정들 근데 이런 거를 하루에 한 3분의 1 이상을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우리는 시도하지 못했지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절실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뭐 회사에 막 사규로 만들어가지고 벤처기업이니까 별명 부르고 뭐 닉네임으로 하고 이럽시다 라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한계를 느낀다? 이런 분들은 이 시도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훨씬 많이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제 이 작은 강의실이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공간, 그 구조 자체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격이 없기도 하고 좀 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말만 놓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공간의 공기나 질서 이거가 근원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용기도 조금만 내면 됩니다. 조금만. 그냥 하자 이러면 돼요. 기껏 말 놓는 건데요. 뭐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말 한번 놓는 건데요.